자금 운용표의 잔액을 보면 마이너스, 즉 적자 금액이 있는데요.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부호가 있긴 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잔액 열을 모두 지정합니다. 마우스로 하기가 힘들면 맨 윗셀에 커서 놓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맨 아래 셀에 클릭하면 자동으로 잔액열이 지정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가서 표시 형식을 보면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 클릭하고 음수에서 마이너스하고 빨간 숫자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적자 금액은 자동으로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한번 설정해 놓으면 잔액란에 있는 금액이 적자 금액이 되면 자동으로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한번 수정을 해보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금액이 되면 자동으로 눈에 띄기 쉽게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거래 내역서가 있습니다. 거래 내역서에서 중요한 것은 거래 금액과 미수 금액입니다. 금액을 눈에 띄게 하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배경색을 넣어주는 것이죠. 거래 금액도 그렇고 미수 금액도 그렇고 그 열에 눈에 띄는 배경색을 살짝 넣어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노란색을 깔아주고 미수 금액에는 다른 빨간색 계통으로 깔아주고 눈에 띄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보다 더 금방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내역서에서 제일 중요한 거래 금액을 먼저 지정합니다. G3 셀부터 시작해서 맨 아래 셀까지 드래그 해줍니다. 이 드래그 하기가 조금 힘들면 먼저 G3 셀을 클릭한 다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맨 마지막 셀을 클릭하면 모두 지정이 됩니다. 그런 다음 조건부 서식에서 데이터 막대, 그라데이션 또는 단색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럼 단색, 파란색 계통으로 클릭합니다. 그럼 셀 안에 막대 그래프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거래처, 어떤 금액이 제일 큰지 금방 알아볼 수 있겠죠. 미수 금액도 마찬가지로 열을 지정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지정하고 데이터 막대에서 이번에는 그라데이션 분홍색 계통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럼 어느 거래처가 제일 미수 금액이 많은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금액 조정을 하더라도 막대가 자동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럼 한번 수정을 해보죠. 금액을 수정하게 되면 전체적인 셀에 있는 데이터 막대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금액 입력에 따라서 셀에 있는 데이터 막대가 자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눈에 금방 파악이 되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조건부 서식에 있는 데이터 막대를 이용하면 중요한 금액을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달 동안 사용한 명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요 항목을 눈에 띄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C열에서 C4부터 시작해서 C28까지 모두 지정을 합니다. C4부터 28까지 지정을 한 다음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맨 위에 셀 강조 규칙에서 같음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항목을 입력합니다. 주요 항목이죠? 주요를 하나 골라서 클릭하고 적용할 서식을 클릭합니다. 여러 가지 서식이 있는데요. 엑셀에서 만들어진 서식을 하나 클릭합니다. 노란색으로 클릭했습니다.
주요 항목만 바탕이 노란색 표시가 되었습니다. 다른 항목에 비해서 눈에 쉽게 띄게 되겠죠. 이번에는 기본 설정인 서식 말고 사용자가 원하는 서식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10, C4부터 28까지 지정한 다음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같음 마찬가지로 주유 항목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적용할 서식에서는 기본적인 서식 말고 맨 아랫부분에 사용자 서식을 들어갑니다. 그럼 채우기에서 배경색이죠. 노란색으로 지정한 다음 글꼴을 좀 진하게 굵게 한 다음 글씨의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글씨의 색깔을 빨강색으로 한 다음 확인 눌러주면 사용자가 원하는 색과 배경색을 선택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주입이 합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비고란에 주입이 합계라고 입력합니다. 그 밑셀에다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주입이 합계 배경색을 넣고요. 밑에 커서 놓고 equal 수식으로 계산합니다. equal 금액 D9가 되겠죠. 주유 항목 옆에 있는 셀을 모두 클릭하고 더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 주입이 합계가 계산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 합계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수식에서 자동 합계, 그 다음 합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주요 항목 옆에 있는 금액을 클릭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주요 항목 옆에 금액을 클릭하고 엔터 치면 주입이 합계 금액이 자동으로 산출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